한 개씩 틀렸네. 어색한 부분. 자, 이 문제는 내가 수업하면서 얘기했는 것 같아. 그쵸? 그쵸? 네?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보여. 일단,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거는, 일단 요 문제는 독해력을 묻고 있는 거지. 단문의 독해력을 묻고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대화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하기 문제잖아, 그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는가 하면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근데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차피 뭐 학교 교과서에 다 나온 건데. 그쵸? 그 다음 6번 문제 요거. 그쵸? 6번 문제. 뭔가 당부하는 표현이죠, 그치? 아니, 좀 시끄럽고 냉기라. 명인이 어색한 거 골라봐라. 의도하는 바. 여기서 이렇게 많이 틀릴 게 없는데, 제가 봤던데. 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법 문제. 불규칙 동사 암기가 아직 덜된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나 틀리면 좀 곤란한데. 그다음에 마찬가지 단문 독해력에 대한 게좀 보이고요. 독해력에 대한 문제는 보이고요. 단문 독해력. 지훈이 이거 못 봤냐?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어색한 거 골라봐라. 난 나머지 부분은 뭐. 아, 문법에 아주 강해졌어. 못 봤나? 영어 그거 봤잖아. 그것도 무섭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긴다고 치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 어색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인간분들은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 같아. 네? 빨간색 인간. 저거,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읽고 푸는 국어 문제에서 약간 허점이 보여. 지금은 거기에 좀 커버링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고 뒷부분에 단문 독해도 많이 늘었고 논리적인 순서랑 이거는 뭐 본문이니까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당부하는 표현도 아주 잘했고요. 수민이. 와, 오케이. 요거 안못 봤어? 문법은 뭐 강하고요. Very strong. 오케이. 그다음에 뭐 단문 독해 요 문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거 왜 틀린 것 같아? 문제를 안 읽었다. 철영이한테 맨날 왜 틀렸냐 물어보면 문제를 안 읽었다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를 안 읽는 문제를 풀지? 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출제자가 돼 있는 거야 이미. 내가 이미 출제자가 돼 있어서 이 문제는 당연히 이걸 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죠. 출제자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아 이거 당연히 이거 물어보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을 물어보는 거 아닐까 혹시? 시험 칠때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완벽하게 옵젝티브 시켜서 객관화 시켜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 먼저 수업부터 하고 좀 이따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까? 식과 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 배워봐서 알겠지만 여기에는 뭐그 글을 쓰는 스타일이 마치 어떤 뭐 글을 쓰지 말을 못하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렇죠. 애완동물 강아지의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뭐 에? 아, 예, 그랬어. 예. 나 부른 줄 알았어. 애완동물 계획에 태어나가지고 뭐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목했죠. 아, 얘 사주세요. 이랬겠죠? A에게 B를 요구하다. SK Ask A for B였죠.
어쩌고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사줬습니다. 그쵸? 가르쳤고 그 다음에 집에 데려갔어. 그래 집에서 행복했어. 그치? 엄청 잘 돌봐줬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잘 돌봐줬는지 나오죠. 매 저녁마다 산책하러 데리고 나갔고, 그러니까 걔들은 매우 매일매일 산책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마다 목욕시켜. 이건 대아파트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는 항상 나랑 놀아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가족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느꼈고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대요. 오케이. 근데 몇 달 후에 저희 이거 보이죠?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이거죠. 그쵸? 그쵸? 시제가 과거니까 동사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녀는 뭐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바빠 보였다. 뭐뭐로 바쁘다라는 수고 아셔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쵸? 뭐뭐로 바쁘다 할 때 뭐 비지 뭐 하죠. 그쵸? 예, 그래서 바빠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전에 하던 일들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줬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겠죠. 더러워졌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매일 줘야 하루에 두 번 이상 줘야 될 밥도 잊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옛날엔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뭐 네가 졸라서 사줬는데 왜 저렇게 관리하는 거야 라고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야 저런 거 같으면 갖다 버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애가 이제 또 지 나름대로 엄마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공부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러죠. 원했지만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거야. 넌 좀 더 뭐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다 이런 것도 알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예,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냥 나는 뭐가 없을 뿐이야 시간이 없을 뿐이야 그러죠. 그래서 엄마 이거 좀 봐, 내 시간표 좀 봐. 시간표는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냐면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시간표 좀 봐 이랬죠. 그래서 이제 뭐 엄마도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친척 집에 보냈겠죠. 뭐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이나 뭐 친할머니 집으로 보내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것 같아. 친할머니 집은 아닌 것 같다. 뭐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만 한 번씩 봤을 텐데 그 뒤로 못 보죠. 그렇죠? 다시 그 여자아이를 다시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 주인은 어찌 사시는 홀로 사시는 혼자 살다를 혼자 사는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으로 바꾸는 거 얼마 전에 배운 거죠. 그렇죠? 할머니시다. 헤이, L로 시작하는 거 말고 F로 시작하는 운 좋게도 이런 단어 있죠. 그렇죠? 운 좋게도 잘 돌봐주시고 또 엄청 사랑해 주신대요. 뭐 산책하러 갔는데 애들이 보고 와 강아지다 이러고 와가지고 엄마 나도 저런 거 하나 사줘 뭐 이랬겠죠. 뭐 물건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누가 떠올랐죠. 그쵸?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뭐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녀가 떠올랐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 모양이에요. 그녀는 잘 자랐을까? 이거 무슨 시제로 해야 될까 이 말이죠. 그녀는 잘 자랐을까? 그 다음에 뭐 잘 지내는 중일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바꿔서요. 저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a pasture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일단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It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it은 아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어느 날이죠? 어느 날 그렇죠. One day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e into the store with her mother.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born에 대해서는 뭐 원형이 뭐죠? bear죠. 그렇죠. bear의 3단 변신이 bear or bor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곰이란 뜻도 있지만 새끼를 뭐하다? 낳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내가 새끼를 낳은 거야, 낳는 행동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얼마 전에 배웠던 뭐 수동태. 그렇죠? I was born in a pasture by my mom이 생각했죠. 당연히 엄마에 의해서 낳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born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한 마디 좀 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born은 원형일 때는 뭔 뜻이죠? 그렇죠. bore가 원형일 때는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bore는 과거형으로선 bear의 과거형이고 bore가 원형으로 쓰이면 지루하게 하다 뭐 ing나 ed형 이런 것도 있었죠. boring, bored.
여기는 PP형. 뭐 여러분 동사의 PP형은 이전에 제가 뭐 한참 전에 다 하라고 했죠, 그쵸? 그쵸? 뭐 speak, spoke, spoken. 이거 지금 이번에는 8과의 수동태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10과에 뭐가 있어요? 분사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PP 형태라든지 이런 거 모르면, 뭐 ing 만드는 건뭐알 거고요. PP 형태를 모르면,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직 덜 외운 사람들 있으면 제발 좀 외워라. 그렇죠. 말로 하면 안 듣죠. 그렇죠. 시험을 치고 막 이랬어야 됐는데 지금 좀 후회가 돼요. 계속 막 여러분들이 이제 중2 좀 됐고 중2 2학기니까 뭐 이렇게 말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줄 알았는데 아직 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orn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I was born in a pasture. 오케이. 그다음에 be filled with 아시죠? be filled with 또 계속 그러니까 연달아 두 문장이 다 뭡니까? 수동태인 거죠. fill이 뭐 하답니까? fill이 그렇죠. 채워진 거니까 be filled with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했었습니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했었죠. 하지만 이 표현 말고 당연히 뭐가 됐다. It was full of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됐습니까? Be full of, be filled with 같은 표현이다. 이상하게 중학교 때 많이 내더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빈칸이 있는 이유는 아시죠? 그렇죠? 얘가 일단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묻는 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뭐예요?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그럼 이 형태가 안 되는 이유, 왜 weighted라는 PP형은 왜안 됩니까? Animal이 weight를 하는 거야? Animal이 weight를 당하는 거야? 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해석상도 당연하죠.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들이 이 행동하니까 현재 분사 써야지 이런 형태들은 다안 되고요.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두 가지 눈치 보라 그랬죠? 그렇죠? 일단 여기 생략한 건두 개인데 여기 쓸 거는 얘 눈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또는 뭐? 그렇죠? 위치 또는 되시고 여기 쓸 거는 그렇죠? 당연히 뭐겠어요? 워드죠. 아 미안. 그렇죠? 워드죠. 그렇습니까? Which you were waiting for. 그러니까 were인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고 시제가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It was. 그럼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pastor 대신 왔죠. The pastor was. 그래서 it은 the pastor 대신 왔죠. The pastor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자, 이번 문장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이과의 중요 문법인 분사가 명사를 뭐할수 있다?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얘랑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전체 구조가 C, A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죠. 두 가지 형태가 되죠. 뭐랑 뭐, 두랑 doing 두 가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도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안될 거고요. 네, 봤습니다. A cute girl with long hair. 그렇죠? 긴 머리에 귀여운 소녀. 앞만 길어봤자 her. 그렇죠? I saw her come into the store with her m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she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뭔가 목적격이니까 허겠죠. 근데 I saw her. 네, 뭐 지각 동사 목적어가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아참 미안. 얘가 들어오는 거야. 얘가 들어옴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do 또는 doing이죠. 만약에 얘가 이걸 당한다면 당연히 PP형이 와야 할 겁니다만 얘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보았다 해도 되고요. 들어오고 있는 귀여운 긴 머리의 소녀를 보았다. 두 가지 형태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 문장은 특징적인 게뭐 with이 동시에 나왔는데 with에 각각의 의미. 여기에 with의 뜻은 뭐뭐를 갖고 있는 이고요. 여기에 with의 뜻은 누구누구와 함께. 이외에도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예, 맞대고요.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일단 빈칸 조금만 더 문장을 더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그렇죠. To be her pet죠.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to be her pet. I was so lucky. I was so lucky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그다음 부분 가볼까요? The girl pointed at me and took me to her house. 그렇죠? Took me to her house.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의 집에서 나는 매우 행복했다는 얘기죠. 뭡니까? So at her home, I was very happy. At her home, I was very happy. She cared for me so well. So she cared for me so well. 다음 부분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She She took me out for a walk every evening and gave me a every ritual. She took me out for a walk. She took me out for a walk every evening and gave me a bath every Sunda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집으로 되돌아온 돌아왔을 때네요. 그녀가 집으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School, she always played with me.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to be her pet. I was lucky. 그래서 there 여기서 일단 살펴볼 것들. There는 뭐 대신 왔는지. 뭐둘 중에 왜 이가 되는지는 뭐 얘기할 거고요. I was so lucky. 이 말을 듣고, 그렇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뭐 뻔한 얘기죠. I was so lucky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the girl point at 왜 했는지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왜 take took 중에 왜 took인지 다 아시죠. 그다음에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이 뭔지,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치사 문제죠. 어디 어디에서죠. At her home. I was very happy. She cared for me. 뭐 이거는 다 아시죠? 뭐 care for 하고 care about 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굿이 아니고 where인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she took me out for walk. For walk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시제 문제고요. She took me out for walk every 뒤에 무슨 명사라는 얘기했고요. And gave me a bath every Sunday. When 대신 쓸수 있는 거 얘기했으니까 얘기해 주고요. She came home from school. She always played with me. 자, 보겠습니다. 왜 animals죠? all 뒤에는 복수 명사죠.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그러면 every로 바꿀까요? Every animal there wanted to be her pet. every 뒤엔 단수 명사죠. 오케이. there는 뭐 대신 왔어요? all the animals. 그렇죠. all the animals in the pastor 대신 왔죠. 그러니까 all the animals in the pastor wanted to be her pet. 오케이. 여기에 be의 뜻은 뭐, be her pet이 뭔 뜻입니까? be her pet.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다. 그래서 to 붙여서 되는 것. 이런 뜻이죠. to be. be 대신 쓸수 있는 건 되다라는 뜻에 모두 당연히 되겠어요? 그렇죠. become 되겠죠.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to become her pet. I was so lucky.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I became her pet. 내가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가리키다. Point at.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 Take A to B. 알죠? 시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take 오면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 가끔씩 그런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뭐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접속사 들어갔을 때, 주어가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주어가 생략됐으면 시제가 가리켰던 것도 과거고, 데리고 갔던 것도 과거니까 당연히 여기 동사 과거가 되는데, and take 하면 또 이거 틀렸다는 거 발견 못하면 안 되겠어요. Took me to her house. 오케이. 어디에서 할때 S죠. At her home. 그녀의 집에서. I was very happy. She cared for me. 자, care for는 뭐 하답니까? care for는 돌보다. care about은 그렇죠. 관심을 가지다, 신경 쓰다, 염려해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굿이 아니고 웰입니까? 그렇죠. 어찌 돌봐줬다. 어찌 잘 돌봐줬다. 어떤 시가 아니고, 다시 말해 형용사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될 때는 당연히 부사, 그렇죠. 동사구면서란 말이 아주 정확한 대답이죠. 자,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곁다리로 알아주세요. She took 무슨 무슨 care of me 이래도 되죠. 그렇죠. She took 무슨 care of me. She took good care of me 이래도 똑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She took good care of me. She cared for me well. 됐습니까? 여기에 care는 무슨 품사로 사용된 거예요? 동사로 사용됐죠. 하지만 여기에 care는 명사로 사용됐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뭐가 사용돼야 되겠다? 형용사가 사용돼야 되겠죠. She took good care of me. She cared for me so well.
She took me out. 데리고 나갔다 줘. Take out 하면 데리고 나가줘. 데리고 나가다 줘. Okay. 그러니까 take out 무슨 동사인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갖고 나가다. 그것을 갖고 나가다. Take it out이에요. Take out it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me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어야지. She took out me 하면 안 된단 말이죠. She took me out이죠. She took me 어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For walk 산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She took me 그냥은 데리고 나갔어요. 왜 데리고 나갔는데? 산책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Okay. She took me out. 이거 산책하기 위하여니까 이거 말고 이것도 되겠죠. To walk 해도 뭐 되겠죠. She took me out to walk. 됐습니까? 산책하기 위해서. For a walk. It's time for lunch 하고 뭐하고 왔죠? It's time for lunch 하고 It's time for lunch 하고 같은 거 It's time to have lunch 하고 같다는 그거에 응용해서 지금 설명한 거죠. Everyday 단수명사고 And gave me a bath 많이 나왔습니다. 한 두고 시켰다.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많이 이제 뭐 말하고 짧죠. As she came home from school, 학교로부터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시작하고요. She always played with me. 나랑 항상 놀아줬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네요. 평이한 수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뭐뭐인 것 같이 느끼는 거죠. 뭐뭐인 것 같이 느낀다. 일단 빈칸 채워볼까요? I felt like. 그쵸?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그렇죠. I was no longer alone. I was no more alone. 좀 이따가 해보고요.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no longer alone. 그 다음 문장 after 그렇죠. After a few months 접속부사 어느 거? However, she didn't 그렇죠 seem to 아, to가 있네 뒤에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그러니까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됐습니까?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그래서 she 그렇죠. She looked busy with her schoolwork. 그렇죠. She looked busy with her schoolwork. Okay. 그래서 바빠 가지고 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grew죠. 본문은 I grew dirty. I grew dirty and sometimes she even 그렇죠. Forgot. To feed me, I felt 그렇죠. 그것도 되고 본문은 alone으로 돼 있었군요. I felt alone. I felt lonely. 그러니까 I felt lonely. I felt alone. 자,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느끼다 할 때 수고죠. Feel like죠. Feel like 그렇죠. 그래서 기태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I feel like that I will fall asleep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표정으로 I feel like that I will fall asleep 됐습니까? 뭐한 대지에요 이거? 그것이죠. 내가 가족의 일부분이라 는것 같이죠.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no longer alone. 그러니까, 자, I was no longer alone은 no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물어봤겠죠. I was 그렇죠. I was not alone anymore. No는 not any로 바꿀 수 있다. 물론 any longer로 되고요. Any longer. I was no longer alone. I was not alone anymore, any longer. After a few months 말고 여기다가 later를 써서 똑같은 표현 쓰면 어떻게 되죠? Later를 써서 그렇죠. A few months later 하고 after a few months 하고 같죠? 맞습니까? After a few months later 몇 달 후에
She didn't seem to. 동사 뭐뭐 하는 듯 보인다는 보다 seem to 동사 원형 seem to do죠. seem to do. 그러니까 seem to look to do는 안 합니다. look to do. seem happy로 쓰이긴 하죠. 행복한 듯 보인다. seem happy. look happy하고 같죠. 그러니까 seem 뒤에 어떤 시가 오고 look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는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행동하는 듯 보인다 할 때는 seem to do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seem to do. 어떤 뭐 어떤 행동하는 듯 보인다. care.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보였다. 그래서 she looked tough. 뭐뭐로 바쁘다. be busy with이죠. be busy with. 그렇습니까? be busy with. be 동사 대신에 looked를 써서 뭐뭐 하는 듯 보였다. she looked busy. 바빠 보였다. with her schoolwork. 학업 때문에 학업으로 바빠 보였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become 어떤, get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전부 다 뭐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나는 서서히 점점 더 그래서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서서히 변해가다 됐습니까?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얘 대신에 I was dirty 라고 했겠죠. 난 더러웠다. I was dirty. 근데 난 점점 더러워졌다. 점점 변해갔다 할 때 I became dirty. I got dirty. I grew dirty. I turned dirty. 됐습니까? 네, 내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 이 동사 become 원래 become a doctor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get a good grade 이렇게 쓰죠. get a good grade가 뭐야? get a good grade. 성적을 받다. 그렇죠? grow vegetables는 뭐야? grow vegetables. 채소를 재배하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자라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turn around 한 번에 turn around. 주위를 뱅뱅 돌다. 그러니까 얘 원래 돌다, 자라다, 재배하다, 무엇 무엇을 봤다, 어떤 것이 되다라는 뜻 이외에 얘들 뒤에 뭐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서서히 어떤 상태로 변해 간다라는 뜻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urn yellow 서서히 노랗게 변해 간다. 그니까 노란 쪽으로 돌다가 아니고요. 그니까 노란 불일 때 뭐 차를 돌리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서서히 변해간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And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me. 자, 이거는 뭐 얘기했죠?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잊는다 할 때는 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둘 다 올 수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했을 때는 forget to do, remember to do 해야 된다는 그거 물어본 거죠 뭐. I felt alone. 난 외로움을 느꼈다. I felt lonely. Okay, 그 다음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도 그렇죠. 어느 날 오후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거 보이죠? 나는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외치 들었다. 그래서 또는 또 나는 그녀에게 외치고 있는 그녀의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 이래도 되는 그거죠. 얘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넌 정말 원했었지만, 그러나, 넌 이제 절대로 안 하는구나, 나죠. 뭐, 그, 뭐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오케이. 요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 보이죠, 그쵸? 됐습니까? 숙제로 가득한 나의 스케줄을 좀 보라. 할 때. 이 문장, 이거 중요한 거죠, 그쵸? 아까 앞에서 두 번째 문장, 그쵸? 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애완동물로 가득 차 있었다 할 때 그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똑같이 중요하죠. 예, 그럼 제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one episode는 I heard her mom shout at her. 다음 계속해서 잠깐만요. One episode는 I heard her mom shout at her. 가볼까요? You really? A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now.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Well, responsible 뒤에는 뭐 for it 생겨야 되겠죠.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i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더 져야 한단다. 와우. You really wanted a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뭐 이거는 시제가 왜 이거고 뭐 그거에 대한 얘기 뭐 뻔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거를 took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죠. 틀렸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여기 투기에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 당연히 이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You really want the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now. You should be more. 뭐 이거 뭐 이거에서 중요한 대화 파트에 나왔던 거죠, 이거. 그렇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쭉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okay,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it. 네, 계속해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없는 거 빼고 교재에 있는 대로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mom.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준비되겠죠?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이제 뭐 공부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엄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느 날 오후에 할 때 뭐 one afternoon I heard a 또 직역 동사니까 저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듣습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이게 능동의 관계니까 뭐 또는 원형 또는 그렇죠. shouting 당연히 되겠죠. 나머지 애들 안 되고요. 그러니까 I heard her mom shouting at her.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인 얘 동명사 아니라고 계속 주의줬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요. 얘 현재 분사라고 했을 때는 해석상 이렇게 보이지만 해석에 따라서 해석은 안 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You really want the pet dog but you never take. 그러니까 원했던 거 언제고 과거고 그 다음에 절대 안 돌보는 거 언제예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시제. You should be. 자 바꿔 쓸 수 있는 거 일단 뭐가 있나요? You 그렇죠. 제일 쉬운 거 must 있고 또 그렇죠. need to 그렇죠. need to have to 있고 또 그렇죠. ought to가 있죠. 뭔가 should to도 된다고 정신 차리시고요. 그렇습니까?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You ought to be more responsible. You have to be. You must. You need to be. 그렇습니까? 예,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표현이죠. You don't need to be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be responsible for 알아두시고요.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I just don't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it. 그렇죠. 눈치 빠르죠. 그러니까 to take care of it. I just don't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it.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그렇죠. 형용사 용법이죠. I just don't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it. 어떤 시간이 없다? 그것을 돌볼 시간이 없다. I just don't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it. 그러니까,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뭐 이분 중요하죠. fill의 뜻이 뭐하는겁니까? 채우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표가 채웠겠어요? 채워졌겠어요? 그 말은 스케줄이란 단어와 fill이란 동사가 능동이다, 수동이다, 기태야. 스케줄이 채우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그렇죠. 스케줄이 막 채우, 스케줄이 막 채우고 있죠. 지가 알아서. 기태 학교 갔다 와봤더니 기태 스케줄이 지가 알아서. 기태 너는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러면서 밤 12시까지 쫙 공부 막 써놓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수동의 관계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두 개가 생략됐을 거고요. 여기에는 얘 봐야 되겠죠. 뭐 또는 뭐 그렇죠. which 또는 that, that 또는 which. 그 다음에 여기는 뭐 is죠. 됐습니다. 그래서 look at my schedule that is filled with homework. 됐습니다. 근데 filled with도 되겠지만 여기 당연히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대신에 뭐 full of homework 해도 되는 거죠. full도 무슨 시예요? 어떤 가득한 그렇죠? 꼭 필드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Look at my schedule full of homework 됩니다. 네. 그렇죠. 다들 쥐약 먹고 오셨나요? 아, 다들은 아닌 거예요. 두 명 쥐약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령이는 뭐 다 하는 거 하니까 재미가 없고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리 딱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며칠 후에네요. 며칠 후에 A few days later I was sent to this house. 그렇죠. I was sent to this house. 맞나요? A few days later I was sent to this house. 계속해서 my new
그렇죠.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그러니까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오케이. 그래서 운 좋게도 fortunately. Fortunately, okay. 어, 미리 다 해왔구나. 좋아요. She takes good care of me. 그쵸, 이거 나온 거죠. She takes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 lot. Much. 그쵸. Fortunately, she takes good care of me. She takes, she cares for me well. 이 말이죠. She cares for me well. She takes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 lot. Okay, 그래서 w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Some kids came, 그쵸, near me and asked, 그쵸, very good. Some kids came near me and asked their parents for a pet. A few days later, I was sent to this house.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Fortunately, she takes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 lot. W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Some kids came near me and asked their parents.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a few days later 해도 되지만 after a few days 해도 똑같은 뜻이죠. 며칠 후에. 네, 그래서 자, 뭐 이거 send 3단 변신 send sent sent죠. 그렇죠. 내가 보냈 내가 send 했어요. 내가 send 당했어요. send 뭐 하다? send 뭐 하다? 보내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보냈어요. 보내줬어요. I was born. 그렇죠. It was filled. 전부 똑같은 수동태죠. 됐습니까? 엉뚱한 거 고르지 마시고요. 수동태로 해야 될 내용이죠. 내가 보내줬다. To this house by her mom. By her mom. 왜 쓰는지 알죠? 그렇죠? 해봅시다. 그러면 A few days later, her mom sent me to this house. 그렇죠? Her mom sent me죠. 과거 시제니까 send에 두 번째 녀석 써야 되겠죠. Her mom sent me. 그녀의 엄마가 날 보내버렸다. 어디로? To this house. Her mom sent me to this house. A few days later, her mom sent me to this house. I was sent to this house. 오케이, 근데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됐습니까? 이거 나중에 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골라라. 뭐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거 할 때 뭐 긴 머리의 소녀의 엄마가 뭐 그 개를 뭐 할배 집으로 보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이건 그냥 내가 능동태 만들어 보려고 내가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됐습니까? 엄마가 보냈어요. 이러지 마세요.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Older이 아니라 했죠. 어떤 아줌마, 어떤 여자, 나이 많은 여자, 할머니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되겠죠. 생략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 다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lives 대신에.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 동사가 또 나온다고? is lived. 뭐 삶을 당했다고? 자, 여기 이거 다 없애고 그렇죠. 여기에 living 해야 되죠. 됐습니까?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living alone. 해도 되죠. 왜 되는지는 이과의 주요 문법 개 때문이죠. 그렇죠? Living alone. 얘가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당연히 현재 분사죠. Living alone의 뜻이 어떤 혼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얘 없어도 충분히 공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거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서술형 문제에서 됐습니까? Okay.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living alone.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관계된 축격 얘를 빼라. 아, 선생님, 얘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비동사가 없어서 못 없앱니다. 아, 그래? 야, 얘 뜻이 뭐만 되면 돼? 혼자 살고 있는 여자 하면 되잖아. 그럼 혼자 살다, live alone. 혼자 살고 있는 living alone.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 없애버리고 living alone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혼자 살고 있는 여자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건. 됐습니까? living alone 하고 있는 woman. 엄마야, 여기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나?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Okay, fortunately 같은 말은 뭐 luckily죠. 부사 와야 될 자리죠. lucky나 fortunate 이런 거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I 앞에 보면 I was so lucky란 말 나오죠. 내가 애완동물이 돼갖고 I was so lucky란 말이 나오는데 이 lucky 대신 쓸 수 있는 게 I was so fortunate. 그렇죠? ly 빼고 I was so fortunate 해도 되는 거죠. fortunate 어떤 운 좋은 I was so fortunate. I was so lucky.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 fortunate 형용사인데 여기다 ly 붙여서 어찌 사랑해 주신다. 운 좋게도 사랑해 주신다. 부사 형태로 읽는 거예요. She takes good care of me. She takes good care of me 대신 쓸 수 있는 게 she cares for me 어찌 well. So well. She cares for me so well 하고 갖다 했죠. She takes good care of me. She cares for me so well. And the elderly woman loves me a lot. 여기 a lot의 뜻은 당연히 뭐니까 많이 라는 뜻이니까 얘 되겠죠. much하고 똑같은 뜻이다. 많이 사랑해 주신다. W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우리는 어제 공원 산책하러 갔고요. Some kids came near. nea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뭔가요? Some kids came. 그렇죠. 근데 close만으로 부족하고요. close to 되겠죠. Some kids came close to me. Some kids came near me. Some kids came 어디로 near me 내 가까이로 close to me 이 동사의 형태 저 가까이 왔던 것도 어제 일이고 그 다음에 부모들을 졸랐던 것도 어제 일이니까 과거 형태 ask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Some kids came near me and asked their parents for a pet. 그래서 ask A for B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A에게 B를 요청하다 여기서 사달라고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ask A for B 수거 같은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좋았습니다. 예, 애들이 막 그러니까 그 여자에 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at that moment I 그렇죠.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long hair. 아, at that time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ith long hair. 그녀는 뭐 어른 됐을까 잘 지낸 중이니까 이거네요. 그렇죠. 그녀는 어른이 됐을까? She 그렇죠. Has she grown up이죠. Has she grown up?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Is she 그렇죠. Is she doing well? 그렇죠. 시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왜 이런 시제고 왜 이런 시제냐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Has she grown up? Is she doing well? 오케이. Okay. 그래서 at that time 그 순간이죠. at that moment 그럼 당연히 then도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그 순간이란 뜻이죠. then 본문에는 then으로 돼 있죠. then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ith long hair. 누군가가 떠오르다 think about이죠. think about, think of의 과거형 thought of, think, thought about.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요것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맨날 뭐 with만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 얘 대신 뭘 쓸 수 있다? who had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ho had long hair 가 되겠죠. 긴 머리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두 문장 합치는 거죠.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and she had long hair. And she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s she grown up? 자, 무슨 시제인지 다 알죠?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계속. 완료. 계속. 경험. 결과. 계속. 아, 계속 잘한다. 그렇죠. 완료죠. 그렇죠. 그녀는 다 자랐을 거니까요. 맞습니까? Has she grown up? 그녀는 다 자랐을까? 오늘 뭐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완료의 냄새가 좀 더 많이 나죠. Has she grown up?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맨날 그러죠.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귀에 딱쟁이 알도록 들었을 겁니다.
완료조정법이다. 다다랐을까? 여기에 뭐 벌써 다다랐을까 이런 말 넣어볼까요? 그렇죠. 벌써. 그럼 영어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그렇죠? 오케이. 내가 이걸 하는 건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녀가 벌써 다다랐을까는 뭐죠? 그렇죠. Has she grown up yet? 이런 건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Yet이 아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Yet은 명인이 설명해 줄게요. Yet은 두 가지 yet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무슨 yet이 있고 not yet이 있고. 무슨 yet이 있어요? 그렇죠. 잘한다 지훈이. Yet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Not yet의 yet과 yet의 yet은 다르다 했죠. Not yet의 yet은 무슨 뜻이고 아직이죠. 근데 yet은 뭐였어? 벌써?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has she grown up yet? 그냥 벌써 어른이 됐을까? 조용히 막 함정 잘 피해가고 잘하네요. has she grown up? 오케이. 그러니까 학원 시험 칠 때처럼 대충 문제 보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has she grown up yet? 그다음에 뭐 지금 잘 지내는 중일까 하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이죠. Is she doing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본문 뭐 깐종하게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근데 본문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은 사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 무지하게 어렵다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미리 준비하면 별로 어렵진 않아. 여기에 주요 문법 중에서 어려운 뭐 일단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얘기하면 수동태 보이죠. 태어났다, 뭐 가득 채워 이때요 채워져 있었다, 보내졌다 이런 거 할 때 수동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법 보이냐면 지각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느냐에 대한 거죠. 뭐 나는 뭐 소리치고 있는 그녀의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뭐를 봤더라? 뭐 봤지? 나는 뭘 봤어요? 뭐 하는 누굴 봤더라? 뭐 하는 누구를 봤는데 그걸 볼 수는 없지. 그건 들었고. 아 그렇죠. 참 긴머리의 소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다 할 때도 그 문법이 지각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뭐 사실은 뭐 수동태라든지 그건 지나간 문법이고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이 문법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미리 준비하면 쉬운데 미리 준비 안 하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렇죠. PP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P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Write 3단 명식 뭐야? Write, wrote, written. Speak 3단 명식 뭐야? Speak, spoke. 자, 그건 일단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를 ing 형태로 넣을지 PP 형태로 넣을지. 이거 됐습니까? 아까 들어오는 소녀 할 때 a girl come 또는 coming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 주인을 기다리는 동물들, animals waiting for owners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 해볼까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 a watch made in Swiss. 그렇죠. 그러면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책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셰익스피어에 쓰여진 책 a book written by Shakespea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PP형을 쓰고 어떤 것은 ING형을 써야 될지는 뭐와 뭐의 관계, 꾸밈을 받는 명사와 그 동사의 관계가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를 꼭 따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는 뭐 특별히 뭐 그 외에는 여기서는 뭐 그것만 조심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뭐였습니다. Before you read 였죠. Just before you read. 알겠네. 오케이. 자 일단 먼저 내용 봐. 나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 중이었대요. 그쵸? 그쵸?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그렇죠. 학원 중에 누가 뭐 했다. 그 공이, 야구 공이 이웃의 뜰 안으로 날아갔다. 뭐 이거 하면 또 그림 그리겠죠. 이런 동작과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이런 동작은 무슨 시제 해야 되고 진행형 해야 되고 얘는 현재라든지 과거라든지 쿡 찍는 시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부분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 이게 단어가 중요하죠.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밖으로 나왔고 그는 뭐였다? 집주인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올이 나왔으니까 내 모든 친구 할 때 여기 뭐 어떤 형태 써야 되겠죠. 네, 달아났는데 내가 리브를 했어요. 리브를 당했어요. 라는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리브를 하는지 리브를 당한 건지 어찌 혼자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뭐 운 좋게도 라는 단어도 나오죠. 운 좋게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저 생긴 거 어땠지만 스케어리 루킹 했지만 카인드 매니저. 그래서 나는 그는 나에게 공을 줬죠. 그렇죠? 오케이. 어떻게 하면서 크게 미소 지으면서 란 말 할 때 전치사 뭐 쓰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미소 지으면서. 자 그럼 일단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시작. 그렇죠. When 또는 while.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그렇죠. neighbor's yard 안 되겠죠.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그래서 그렇죠. scary 이거 대시 꼭 쓰세요. scary looking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So all my friends ran away. I was left alone. 아, 그다음에 뭐 luckily, fortunately죠.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He gave me back. 그렇죠. He gave me back the ball with a big smile.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Okay. 그래서 이건 뭐 앞에 나왔던 시간의 부사들입니다. 언제 공이 날아갔니? 우리 내가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는 있었을 때 flew into. 그 다음에 뭐 야 운동 종목은 이런 거 안 한다 했죠. 아끼면 더를 쓰겠지만 뭐 지겹고요. 이제 flew into neighbor's yard. 이웃의 뜰 안으로 into 날아 들어갔다. flew는 fly에 fly의 3단면씩 다 아시죠? 뭡니까? fly. 그렇죠. fly, flew, flown. 그렇죠. 3단면식 알아야 뭐라도 쓰겠죠. 맞습니까? 뭐 speaked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poken. 맞습니까? 이거 써야죠. 그렇죠. 이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cary looking man,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scary looking.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재밌어 보이는 funny looking, 웃겨 보이는 이거. 그렇죠? fun looking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재밌어 보이는 fun looking, interesting looking. 됐습니까? 네. Scary looking man out came out. All of us. All my all 뒤에 복수명사 그 얘기 한 거죠. All my friends ran away. 달아나다 run away. 자, leave의 뜻이 뭐예요? Leave. 떠나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떠난 거야. 다른 놈들이 날 두고 떠난 거야. 그렇죠. 내가 떠남을 당한 거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슨 태? 수동태. 그렇습니까? I was left alone. 나는 혼자 남겨짐을 당하게 되었다.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He give back이죠, give back. Give back 이어 동사니까 give me back, gave me back 했죠. 그 다음에 크게 미소 지으면서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전치사 문제. with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뭐 하면서란 뜻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뒤에 동사는 못 오고 뭐가 온다?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 with a big smile.
writing workshop A1. I am looking for the owner. 나는 주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뭐 11월 20일 날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고양이는 보람시장 어떤 상자, 상자는 상자인데 어떤 상자,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울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갖고 있었죠. 시제 과거겠죠.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이름표로 갖고 있었죠. 어디에? 목에. 그렇죠? 이름은 목, 그러니까 이름표가 있으니까 이름도 알수 있는 거죠. 이름은 루시고요. 그다음에 희고 노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대략 한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것이 대략 한 살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돌보고 있어요. 만약에 뭐 하신 뭐 이런 거겠죠? 네, 빈칸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I 어, cat on November 20th. 23. 그렇죠.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It was on a box near Boram Market. 그렇죠.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am Market.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am Market. 뭐 이런 구조죠. 어떤 상자 위에서, 보람 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울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보고, it had a, 그렇죠. it has a name tag. it had a name tag around its neck. it had a name tag around its neck. 오케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렇죠. 그래서 its name is Lucy. It is white and has yellow eyes. It is white and has yellow eyes.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 나오고 있죠. Okay, I think it is year old. 그러니까 뭐 around 하고 같은 뜻이죠. 대략이라는 뜻일 때. I think it is about 1 year old. I am taking care of it now. 계속해서. Very good. If you know its owner, please call or email me. 만약 주인을 아신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me. 그러니까 여기에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 해달라고 했으니까 모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여기에 이제 내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막 이거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이 글을 이렇게 보여줘. 이 글을 보여주고, 윗 글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안 되겠고. 이 글에서 이상한 부분 찾아서 표시해 주세요. 그쵸. 이거 없애야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 써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렇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If you know it's owner.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어 보이는데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무슨 타임이야 이거? 그렇죠. 캘린더 타임 온 쓴다 그거죠. 그렇습니까? 뭐 클락 몇 시다 할때 애시죠. 달력. 그렇습니까? 달력 보고 몇월 며칠 하는 거온 그렇습니까? 그 캘린더 타임. 클락 타임은 애시고요. 시계 보는 건 앤. 그 다음에 뭐달 이름부터 인 쓴다 그랬고요.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The ca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am Market. 뭐, near 한번 더 나오네요. 본문에서 한번 나왔죠. Okay, 뭐, some kids came near me 할때 나왔죠. Some kids came near me and asked their parents for a pet. 나왔죠. It had a name tag around. 이름표, name tag. 됐습니까? Around this. 네. 뭐, 그것의죠. 당연히 뭐, 일단 뭐, 중1도 아니고, 뭐, 초등도 아니고. Its name is Lucy. 초딩들이 이거 모르더라고. 이들 이츠가 뭔지 알아? 그것 이거 참 이거 가르쳐주면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 it is의 줄임말이요 뭐 이지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죠? 자 지금부터는 여기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발견했던 거 과거일이고 울고 있었던 거 과거일이고 그 다음에 이름표 갖고 있었던 것도 과거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현재입니다. 이름이 루시인 거. 그 다음에 색깔이 흰색이고 노란 눈 갖고 있는 거다 팩트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입장에서 팩트니까 여기 다 현재 시제죠. 그렇죠? 나는 그것이 대략 한 살쯤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의 시제는 뭐다?
내가 돌보는 게 어떤 사실이야? 아니면 임시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 여기 진행형인 이유가 뭐라고? 그렇죠. 임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제가 이렇다고. I take care of it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까? I am taking care of it 해야 돼. 그렇습니까? 내가 임시로 돌보고, 이렇게 썼다는 자체가 내가 임시로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행형은 임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If you know its owner, please call or email me. 아신다면. 자, 이거 명령문 엔드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Please call or email me. 아니죠, 아, 미안합니다. 아, 얘안 된다, 참. 미안. 수업 시간에도 딴 때도 그랬는데. 맨날 그러네. 자, 여기에는 얘를 일부러 비워놨어요. 그렇습니까? 글의 제목이죠, 글의 제목. 이거를 읽어봤더니,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니? 라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 how to be니까, 일단, 제목에서 일부분을 추측하면, how to be가 뭔 뜻이야? 되는 방법이죠, 되는 방법. 그렇죠? 뭔가가 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 글의 제목,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니고. 그렇습니까? 자, 일단 먼저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기회를 기르기를 원한다면 너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해. 의무를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라면 어떤 의무 사항을 해야만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should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다 알죠? 그렇죠? 진짜 알죠? 예를 들어 그렇죠? 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너는 밥을 줘야만 되고 그리고 산책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 매일마다. 넌 또한 목욕을 시켜줘야 되고 또 머리를 미용을 매주마다 해줘야 된다. 뭐 해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거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이 아플 때 너는 그것을 데리고 가야만 해줘. A를 B에게 데리고 가줘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잊지 마 놀아줘야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할수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서 할수 있다면, 이거 앞에 나왔던 그거 누구죠? 너는 뭐가 될수 있다? 좋은 주인이 될수 있다. 이러고 있네요. 그니까? 자, 그러면 쭉 읽어봤으니까 이 제목은 채워 넣을 수 있겠네. 쭉 읽어봤어, 뭐.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매뉴얼. 매뉴얼. 수동의. 그렇죠. 뭐, good 들어가도 되겠죠, 그쵸? How to be a good dog owner. Responsible dog owner. 책임감 있는 개 주인이 되는 방법이 이 글의 주인, 제목이었습니다. How to be a responsible dog owner. 그니까, 책임감 있는 개 주인 되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빈칸 띄워볼까요? If you want to grow up. 아, 재배하나요? 개를 재배합니까? 그렇죠. raise 좋죠. raise 말고 또 하나 더 말해 준것 같은데. 그것도 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If you want to raise a dog. If you want to keep a dog. 앞에서 다 했던 거 아닌가요? 혹시 대화할 때? 그렇죠? If you want to keep a dog, you should 아, be many things. 너는 많은 것들이 돼야 됩니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You should do many things. 그러니까 should be, should be. 아, 입에 막 붙죠, 그쵸? 막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or example, you. 해부터 너무 흔하다. 너도 흔하다. 그렇죠. 다 되죠. 다 되는데 이거 한번 써봤어, 오래간만에. 안 써먹으면 까먹을까봐. You ought to feed it and.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Take it for a walk. You ought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뭐 end하고 take 사이에 뭔 일이 생겼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You ought to feed it.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매일 해야 될 거. 이걸 읽고 나서 이거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알겠습니까? 매달마다 목욕시켜줘야 된다. 아니죠. 매주마다죠.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번 봐줘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일 밥은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빈도에 대한 얘기. 어떤 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빈도에 대한 것을 동시에 무슨 일은 얼마 만에 한번 해야 되고 무슨 일은 얼마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떤 빈도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For example, 그러니까 뭐 많은 일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의 첫 번째 일, 밥 주기와 그 다음에 산책 시켜주기는 어떤 빈도로 해야 된다? 매일의 빈도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엔 매주의 빈도라는 겁니다.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his hair every week. And 하고 컷 사이에 생긴 일 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플 때 When it is sick, you should take it to a vet. 안 되겠죠? When it is sick, you should take it to a vet.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뭐 나머지 애들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raise a dog, if you want to keep a dog, 개를 기르고 싶어 한다면 you should do. 그 다음에 예를 들어는 얘도 되죠. 그렇죠? For instance도 예를 들어줘. For instance, for example, 다 예를 들어라는 표현입니다. You ought to feed it. And you ought to 가 생각했죠. You ought to, you have to, you need to. 그러니까 동사 원형인 거죠. 그쵸? You ought to feed it and you ought to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you have to 가 또 생각했죠. You have to cut its hair every week. Okay, 그래서 매주 해야 되는 것은 미용과 털 깎여주기와 그 다음에 목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빈도는 뭐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것이 아플 때 when it is sick. 이거 뭐 이거 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지는 알죠. 그렇죠. 시간의 부서 현재 시제 대신하죠. 아플 때 you should take it to a vet 해야 되고 to an animal doctor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vet이 수의사고 animal doctor니까. 그쵸? 네. 뭐 고민 있어? 아니. 오케이, 아직 저 해야 될 거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play with it. Don't forget to 뭐 당부하는 거죠.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한 네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다섯 가지 나올 수 있고 뭐 많죠. 그렇죠. Don't forget to 지겹죠, 그렇죠? 다 하는데 자꾸 시키는 거. 그렇죠? Don't forget to play with it. 계속해서 가볼까요? If you do. If you can do all these things with love, you can be a good owner. 그렇습니까? 뭐, you can be a responsible owner. 이 말이죠. If you can do all these things with love, you can be a good owner. You can be a responsible owner. 오케이, 그래서 don't forget to play with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remember to play with it. You should play with it. You ought to play with it. You need to play with it. You have to play with it. Make sure that you play with it. Be sure to play with it. 이런 문제 어디서 풀어봤죠? 그렇죠. 오케이, 사랑을 가지고서 with love 크게 미소 지으면서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어떻게 돌려줬다? 미소 지으며 돌려줬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전치사 with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With a big smile, with love. 예, 그 다음에 wrap up 8-9. 일단 내용부터 쭉 파악해 보겠습니다. 꽤 기네? 예, 일단 내 딸 줄리는 이게 누가 쓴 글인 것 같냐면 저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하여튼 뭐 그 누구한테 뭐 사줬다가 뭐 하는 사람 애한테 애완동물 사줬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쓴 글이죠. 그쵸. 딸 줄리가 애완동물을 원했으면 그래갖고 아우 그래 알았어 사줄게 데려갔어. 거기서 귀여운 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린 골라서 집으로 데려와서 처음엔 잘 돌봐줬어. 근데 몇 달 뒤에 더 이상 안 돌봐줘. 그쵸? 왜 안 돌봐줘요? Because she was busy with her school work. 그쵸? Because she was busy with. Be busy with 한 번 더 확인해봤어. 뭐뭐 때문에 바쁘다. 예, 안 돌봐줬어요. 그래서 나는 돌봐주라고 막 소리도 막 질렀죠. 그쵸? 그쵸? 뭐, 여기에 보면은,
누구는 나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애완동물 달 돌봐주라는 것을 말했다. A에게 B를 뭐뭐 하라는 거 말하다 그 구절을 쓰단 말이죠. 그쵸?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는 하나밖에 못 쓰죠. 그러나 그냥 바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주인에게 보내서 할매한테 보냈죠. 주인 책임감이 없었고 나는 그 개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겠죠.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My My daughter Julie wanted a pet. So I, which so I took her to the pet store and we a cute dog there. I took her to the pet store. Take A to 또 보이죠? A를 B에게 데려가자. I took her to pet store and we found a cute dog there. In the pet store. 다음에 we pick 좋죠, 그죠? We picked it. 또는 CH로 시작하는 거 we 본문엔 chose가 되어있죠. We chose it. We picked it. We chose it. We selected it. We chose it and 그렇죠. 시제죠. 시제. brought it home. we chose it. 본문은 chose입니다. We chose it and brought it home. 예, 그 다음에 처음엔 at first Julie took care of it. 계속해서 a few months later 그렇죠. How, 잠깐만 however she didn't take care of it 그렇죠. not anymore 쓰란 말이죠. anymore any longer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more 그러면 she 같은 표현 바로 갑시다.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시제 과거니까 didn't take는 took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뭐 아시죠?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No more took care of it. She didn't care.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 longer.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의 애완동물 돌보라는 것을 그래서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Tell A to do. 그러니까 딴 거 안 된다 그랬죠. To do. 자,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to 나왔어. 그동안 뭐 동사 원형 나왔고 응응을 말했다 이러다가 뭐 중인 뭐 뭐를 봤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얘는 정상이죠. 정상.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to도 아니고 tell A doing도 아니고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이죠. 얼굴한 tell A to do죠. 얘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고요. 오케이. 근데 자 이번에 말하다는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but she 그렇죠. said 생략된 말 that she was busy.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는 say that을 쓰죠. say that. But she said that she was busy.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어쩌고요. 그래서 so 아참 미안 여기 잠깐 여기 그래서 참 이거 안 넘어 so도 되고 뭐도 되고 therefore도 되고 thus도 되죠. 이거 셋 다 되죠. thus, so, therefore 전부 다 그래서란 뜻이죠. thus, so, therefore 전부 다 그래. 이게 외에도 뭐 as a result For that reason 이런 거 다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For that reason 그래서 thus, so, therefore 그러한 결과 as a result 여기도 또 원인과 결과 네, 돌발하고 말했는데 근데 바쁘다고 말한 게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I sent it to a new owner 내가 보냈어요? 보내줬어요? 보냈어요. 그렇죠. 여기 또 수동태 또 쓰지 마세요. 아 수동태 나왔다. I was sent.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글은 위에 나왔던 글은 애완동물 입장에 쓴 글이죠. 그러니까 보내줬죠. 근데 이거는 저 그 사람이 입장에 쓴 거죠. 보냈겠죠. I sent the pet to a new owner. 보냈습니다. 뭐 후회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Julie was not responsible for the dog and I felt sorry for the dog. 그렇죠.
Okay, Johnny was not responsible for the dog. Be responsible for, be, feel sorry for, 이런 거 수거죠. Feel sorry, 뭐뭐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다. Feel sorry for, be sorry for,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지다. Was not responsible for the dog and I felt sorry for the dog. 됐습니까? Okay. 잠깐 쉴까요? 네. 쉬고 나서 풀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풀이 예? 아니? 뭐 시험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네, 이제는 시험 앞으로 한 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지금 처음부터 쉬면 그거에 1, 2, 3회 그치, 1회, 2회 있는데 10과부터 10과 8과부터 10과 10과부터 와 8과에 8과부터 10과 선생님 근데 있잖아 그 오답 수정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제출했어 아 그니까 이거 두 사람 잘 내도 뭐 오재 오재 오재가 할 게 많죠 그쵸 시험 기간에 바빠 죽겠죠 그쵸 바빠 죽겠는데 영어 선생님은 지금 오재 하라고 귀찮아 죽겠고 근데 이거 체육관 있잖아요 어 여기가 있으면 이거 확인이 안 되지 야, 이 테스트 요청하다 뭐? 익스프레스 뭐? 표현 안 돼요 더 need 필요성을 표현 안 돼요 충만? 충만으로 뭐에 대한 뭘 갖고 싶다라고 에스테이트 관련된 단어 그래서 이스트 맛있어 저도 이거 맛있어 너 왜 시험지 하나 너무 많이 구매받아 쟁기 저 이것도 저 20명에서 둘 중에 다 넘는 척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 둘 중에 한 명이 시험 안 쳤지 형 저희 완전히 넘는다면서 넘었어요 아 둘 다 주제였어요 내가 다 할 거야? 저희가 수빈이랑 저가 안 칠게요 와 너무 의미가 안 돼 한 명씩 주세요 아 내가 왜 안 하는 거냐 스펠이야 진짜 혼다 알겠지? 고맙습니다. 그래. 도서관에서 감자 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지호가 지호 일단 되겠는데. 네.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고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토 선생님, 사토 선생님 이걸 모르죠? 네. 이걸 모르죠? 라이브 리컬. 라이브러리언이죠. 라이브러리언이죠. 뭐라고 주의를 줄까요? 인터넷에 만나. 그래서 you shouldn't eat snacks here in the library. You mustn't eat snacks here in the library. You 뭐? 없어요. 또? Didn't. 어? Didn't have to? Didn't have to 됩니까? 아니. 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디즈니부터는 안 되죠. 디즈니부터는 과거에 뭐 할 필요 없었다니까 안 될 거고. 또 이거 you ought not to 되겠죠. You ought not to eat snacks here in the library. Ought not도 아시죠? 그렇죠. Ought not to eat snacks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알바든 뭐 대화도 뭐 예를 들어 I'm making some sandwiches 만들고 있어 아 What are you doing? 무슨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I'm making some sandwiches. 어 뭐 that's good 만드는 건 좋은데 but don't forget to clean up the kitchen. Clean up the kitchen. The kitchen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it으로 바꿨을 땐 clean it up. 그렇죠. Clean it up이죠. 이어동사니까 그러니까 don't forget to clean it up after. 깨끗하게 치우는 거 잊지 마. 당부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넌 꼭 치워야만 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넌 깨끗이 치워야만 한다. You should clean up. 뭐, you ought to clean up. 뭐, 통하네요. 그렇죠? 잊지 마라 라는 표현하고 넌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하고 통하니까 같은 과에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거죠. 오케이. Okay. I won't forget. 잊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말에 대한 응답으로 어색한 거. To have a happy class, what should we do? 뭔 소리야 이거? To have a happy class, what should we do?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To have a happy class 하기 위하여. 그럼 we must follow the school rules가 뭔 뜻이야? 학교 규칙 따라야. 규칙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겠죠. 규칙 없이 뭐 힘센 애가 힘 뭐 없는 애 막 때리고 있으면 해피 클래스가 되겠습니까? We have to make fun of class. 우린 뭐 해야만 한다? 친구를 놀려야만. 그렇죠. 우린 친구들을 놀려야지 행복한 교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 놀리고 해서 기분 좋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we ought not to fight with. 그렇죠. We ought not to fight가 뭐예요? We ought not to fight. 그렇죠.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반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네. 싸워야 재밌는데, 그렇지?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We should listen to teacher in class. 우리는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다음에 we should not use cell phone in class. 수업 시간에 셀폰을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의도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Be sure to take the medicine. 뭐하고 있어요? 약 먹으래요. 그렇죠. 꼭 약 먹어라 라고 당부하는 표현이죠. Never take the medicine. 뭐해라? 절대 약 먹지 말래죠. 됐습니까? 일단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take the medicine. 약 먹는 거 잊지 마.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나왔죠. Make sure 주어 나와있죠. Make sure that you take the medicine. 네가 약 먹는 것을 꼭 해라. Remember to make the medicine.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She watched her son ride랑 riding이겠죠. 그렇죠? 근데 she watched her son ride a bike in the park는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공원에서 저녁을 타 보았다고 당연히 모두 되겠다. Riding. 라이딩을 넣으면 그녀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현대분사죠. 네, 아들이 타요. 탐을 당해요. 그렇죠. 자전거가 아들을 타는 겁니까?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겁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하니까 동사 원형이나 ing다. 무조건 동사 원형이나 ing가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더 홀스 하고 그 다음에 런의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고 in the field is my grandfather's 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기태야. 아 그 들콘 들판에서 달리고 있는 말은 내 할아버지. 그렇죠. 들판에서 뛰고 있는 그 말은 우리 할배 거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the horse running in the field is my grandfather'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he horse하고 running 사이에 대한 얘기 뭐 다 아시는 그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I have a 어쩌고 저쩌고. 어 무슨 뜻이야 이거 1번. 스위스죠, 스위스. 스위스. 아이 몰라? 해브 몰라? 와치 몰라? 아, 이게 바로 문제였구나, 너네. 어,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난 갖고 있죠. 시계는 시계인데 어떤 시계?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계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I have a watch made in... 자, 이거는 그리고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죠. 예. 그렇죠. 어떻게 써야 돼요? 스위스랜드. 그렇죠. 스위스랜드죠. 아, 전에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네요. 상식 아니냐? 자, 스위스랜드가 뭐하고 같은 형태라고 내가 얘기했었냐면 코리아의 뜻이라 했고 스위스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그렇죠. 이건 코리아의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I have a watch made in Switzerland. 스위스랜드라고 하면 모를까봐 이렇게 문제를 읽어야 돼요. 자, 바로 이 문제죠. 됐습니까? 시계가 만들었겠어. 만들어졌겠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PP형을 써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뭔 일이 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3번. 뭐, 이거 뭔 뜻이야? 기타를 치고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사촌이다니까. The boy playing the guitar is my cousin.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이걸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ing 형태를 쓸 것인가, pp 형태를 쓸 것인가. 알겠습니까?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문법적 용어는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고 하는데 뭐 쓸데없고요. 얘가 다, 많이 달리는 거죠. 얘가 이거 하잖아. 어, the horse runs 이런 표현 있잖아. 그래서 또 그 말이 달린다. The horse runs. The horse runs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러닝이 돼야 된다. 이거. 어, watch him makes 하면 됩니까? 어, watch him makes 하면 누가 뭐 한다야? 시계가 만들어. 그쵸, 시계 만드는 거죠. 시계가 만들어야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어, watch him makes 이런 거 없잖아. 그쵸? 시계가 만든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PP형이라고. 그 다음에 the boy plays the guitar 이런 거 됩니까? 그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The boy plays the guitar. 응? 못 들어봤어요? The boy plays the guitar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들어봤죠. 그쵸? The boy plays the guitar. 그 남자 아이는 기타를 연주한다. 어? 그러니까 여기는 ing라고. 얘가 이걸 한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밑줄 질문도 어서님 뭐가 생각 골라라. 잘했네요 뭐. 그쵸? I watch him coming in.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우리 약속했더라? 나는 들어오고 있는 그를 보았다. 현대분사죠. 그 다음에 he saw the cat sleep in the sofa. 그는 소파 위에서 고양이가 잠자 보았다. 원형 부정사죠. 그래서 to 없는. I heard some dogs bark last night. 나는 개 몇 마리가 밤에 짖 들었다. 여기에 뭐 있는 heard라든지 saw라든지 watch 같은 애들 자꾸 눈에 익혀야 되겠죠. 아 이거 보고 지갑 좀 자랑하느라. She smells something burning. burning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타고 있는 어떤 것의 냄새일까? 도중이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을 때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죠.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들었다. 여기에 burn to 올 수 있어 없어? burning 대신 burn to 올 수 있다 없다? 되죠. 뜻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부러진 친구 여기 burnt가 오면 무슨 뜻이죠? 탄. 허리 너 허리 안 부러졌잖아. 예. 어 여기 burnt가 오면 뭔 뜻이죠? 태워지는. 자 이거는 PP형은 수동이기도 하고 뭐 할 때도 만들어 완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 탄 것의 냄새를 맡았단 말이죠. 타는 행동이 뭐든 완료된 거 여기에 burning만 되는 거 아니야. burning이 와도 되고 burnt가 와도 되는데 근데 뭐가 달라진다? 그렇죠. burning이 오면 타고 뭔가가 타고 있는 뭔가가 불이 붙어하고 타고 있을 때 그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고 burnt가 오면 다 타고 제가 된 것의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죠. 완료된 것의 냄새를 맡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됐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notice 무슨 동사로 새롭게 편입했죠? 지각 동사죠. 그렇죠. we didn't notice you. 그럼 바꿔 써야 되는 거 you cry 또는 crying. 됐습니까? 우리는 그때 네가 운다라 눈치채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때 네가 운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됐습니까? 예, 니들 옷에 자꾸 안 낼래? 어? 남아서 하고 오늘 남아서 다 하고 갈까요? 응? 어? 입이 쭉쭉 나오네요. 응? 어? 옷에 내라. 자, 언제부터 내야 될지 모르겠지, 그치? 어? 단 서너 개라도 내. 어? 네.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요. 네. 거기 채점에 있는 거 찾아가. 네, 거기 뒤적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4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형태를 바르게 해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right, where, it 같은 게 또 있는데 이거 갖고 일단 이 문제 프로토콜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뭐 없어? 없으면 가.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뭐 the girl 뭐 있고 sunglasses in my sister야. 예, 그 다음에 he took some pictures of a monkey 뭐뭐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read a book 뭐뭐뭐 by Shakespeare. 자
여기에 니들은 해석이 될 것 같고 요 둘은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어? 나. 돼? 오케이. 자, 여기 이 문장에 무슨 문장 만들란 얘기야? 이거. 뭐 아니 이 문장의 뜻이 뭐냐고. 완성식의 문장의 뜻이 뭐냐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소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시? 선글라스 쓰고 있는. 그 다음에 기태. 이건 뭔 뜻이요? 2번 문장은. 누가 사진 찍었대잖아. 뭔 사진 찍었대? 원숭이가 바나나 먹고 있는 걸 찍었어. 그래?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의도대로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는 어떤 원숭이 사진 뭐 찍었다? 바나나 먹고 있는 원숭이 사진 찍었다. 이거 만들란 얘기지. 그렇습니까? 뭐 네가 말한 거랑 그거랑 똑같지만 우리가 문제의 의도를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바나나 먹는 원숭이 사진 찍었다 이거겠지. 그 다음에 3번 뭔 얘기야 이거. 3번 Have you ever read a book?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Shakespeare. 그렇죠. 그럼 뭐 이거 have 플러스 pp니까 뭐 완료시제고 완료경험 계속 교과서인데 당연히 무슨 정의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where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거리 where를 하는 거야? 거리 wher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where-ing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onkey 여기에 it이 들어갈 건데 monkey가 it을 하는 겁니까? monkey가 it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t-ing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write가 들어갈 건데 이 book이 write를 하는 겁니까? write를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죠. written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는 알아. pp형이라는 걸 아는데 그 pp형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나. 자, 뭐 본문 인간체국이다. Look, there's a cat on the street. 길거리에 고양이 I know that cat 두 개 알아. 자, 이거 중요하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since last month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뜻이니까 지난달 이후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요구이다. 계속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since가 들어간다 했죠. 그렇습니까? 지난달 이후로 지금까지 쭉 봤다라 그랬죠. 이 근처에서 really does it 현재 집이 없냐고 물었더니 과거에 있었다. It had a home이라 했었죠. 근데 but the family left 가족이 버리고 간 것도 과거니까 left 와야 되겠죠. 언제 버렸냐? When they moved 이사할 때 버렸어. Oh, that's so sad. Poor thing. What a pity. 그렇습니까? How sad.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I'm sorry to hear that. People should be. 자, 거기서 사람들이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오롯이라는 거 뭐, people ought to be. 되겠죠. 됐습니까? Be responsible for. 아니야, 이거죠. 됐습니까? I agree. I think so too. I think the cat is waiting. 자,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죠. 됐습니까? Is waiting for its owners. It's there. 오늘 항상 저기 있어. Poor thing, what pity. 이렇습니다. 뭐 이런. 저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중학교 문제는 무지하게 쉬운데 고등학교 문제는 무지하게 어려워진다 그랬죠. 왜? 이건 뻔하게 다 나왔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처음 보는 거 가지고 너랑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아직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대충 있다가 틀리거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what is the dialogue about? 이 대화죠. 대화죠. dialogue. 대화는 무엇에 대한 것이니? Choose the best word. 그니까 그러니까 대화 주제 찾기죠. 대화 주제 찾기. 그래서 cats are easier to raise than dogs가 뭔 뜻이야? 왜냐면은 개보다 키우기 더 쉽다. 그렇죠. 누가 어떻다? 고양이들이 더 쉽다. 뭐하기에? 키우기. 그렇죠. 누구보다 개보다. 소설대로 끊어있게 하면 돼. 쉬워. 뭐하기에? raise가 키우다는 to 붙이니까 to 부정사의 명형 부호 중에 당연히 동사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뭐하기에 키우기에 개보다 키우기니까. 그럼 people shouldn't leave their pets at home alone. 이거 뭔 소리야? 사람들이 뭐한대요? leave 해서는 안 된대죠. 그렇죠. 무엇을 leave 해서는 안 된대요? their pets를. 어디다가? at home에다가. 어떻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애완동물을 집에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나 people shouldn't keep pets inside their house. keep pets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킵패치에서는 안 된대요. 어디서? 그렇죠. 집안에서 애완동물 키워서는 안 된다고요. People ought to take good care of. 이거 ought to do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뭐 해야만 한다? 잘 돌봐야만 한다. 답은 얘기했죠. 뭐. 그렇습니까? People should take their pets when they go out. 그럼 뭐 뜻이야? 사람들이 뭐 하는데 take 해야만 한다죠. 무엇을 take 해야 하는데요? 언제? 고아가 외출할 때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녀야만 한다. 아니죠. 됐습니까? 독해력, 짧은 단문에 독해력을 묻고 있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문제. 1, 2, 3, 4, 5 중 흐름성 어색한 것은 뭐 이건 뭐 틀린 사람 없더군요. People don't need to be.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be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흐름상 어색한 부분을 밑줄 긋고 바르고 쳐서 Hey, be careful. 조심해. What do you mean? 뭔 소리야? Look at the traffic light. 트래픽 지나도 좀 봐. 빨간불이잖아. You should cross. 어? 건너야만 된대. 어? When it's green. 아, 초록불일 때 건너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맞는 얘기죠. 네. Oh, I'm sorry. I thought it was red. 난 뭐, 뭐라고 생각해서 빨간불이라고 생각해서 건너가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림. 그러니까. 좀 살렸다. 그 다음에 요거 틀린 사람은 딱 한 명. 됐습니까? 잊지 마라. Don't forget. 뭔가 가지고 오는 거. To bring something. 됐습니까? 이건 기본 문제야, 이태야. 틀리면 안 돼. 지금 틀린 게 잘못이 아니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을 때 그게 문제인 거지. 다음번에 잘할 수 있죠. 네, don't forget to bring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또 뭐 여기 짧은 문장 독해요. Which question? 어느 질문에 대해서 can you not answer? 대답할 수가 없니? Where does Jimmy's uncle live? 뭐라고 물은 거야? 지민이의 uncle은 where에 live 하십니까? 어디 사는지 어디 나오던가요? I'm going to visit my uncle who lives in 울릉도. 여기 뭐 생각이 뻔하게 보이죠? 그쵸? My uncle하고 in 울릉도 사이 당연히 뭐가 생각했어? Who lives 또는 한 단어 뭐? Living. 그쵸? 맞습니까? 그런 거 이 과에서 배웠고 그전 과에서도 배웠죠. 과거 대명사라든지 분사. 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has he네요. Has he ever been to 울릉도? 뭐라고 부른 거야? 수호는 한 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경험이 있대 없대? 없대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There 라고 누가 해? 지민이가 얘기했어? 수호가 얘기했어? 그렇죠. I have never been there. 난 거기 가본 적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얘기 나와서 I'm wonderful. I've never been there before. 그러니까? 그니까 대답할 수 있죠. 그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왜 여기 동그라미 X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쵸?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 난 어디로 지옥을 가면 돼? 그렇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o will Suho learn Taekwondo from? 이거 from 여기 있어도 되지만 어디 있어도 되죠? 앞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From whom 해야 되죠. From whom will Suho learn Taekwondo 이거죠. 뭔 뜻이야 그게? 누구로부터? 그렇죠. 수호는 태권도를 배울 것인가? 맞아.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냥 태권도 배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what is Suho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래서 Suho는 뭐 할 계획이라고 거기 나오죠? 뭐라 그래요? I'm going to practice taekwondo.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where is Jimin going to visit? 어디를 방문할 계획이니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래서 Jimin is going to visit her uncle in 울릉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민이가 뭘 챙겨 올 거다? 두 가지를 챙겨 오겠죠. 그래서 어떤 선물? 예를 들어 뭐 같은 라이스. 그렇죠. 엽 같은 선물. 또 사진 이런 거 들고 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엔 뭐 여행 가는 애한테 뭐 짐 다 쌌냐 다 쌌냐 즐기고 그다음에 뭐 전화 꼭 해라라는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You pack things too 그런 거 같아요. Enjoy your trip 명령문이죠. 즐기고 and 어, 꼭 전화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렇죠. 네. When you get there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되는 거 얘기했죠. 네. 거기 도착할 때. 자 그래서 Enjoy your trip and call me. 즐기고 나한테 전화해. 되겠어? 예, 예. 명령문에는 명령문. 아, 즐기고 전화하는 거. Be sure that you call me. 됩니다. 네. 잘 안 쓰지만 얘기했었죠. 원래는 be sure to call me를 많이 쓰지만 원래 make sure that 쓰지만 이것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don't have to call me. 뭔 소리인데 이거?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다. 아, 연락할 필요 없단다. 아유,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 나오면 내가 뭔 얘기할지 아는 사람 알 거야, 이거. 이거 무슨 구조야, 이거? want a to do죠. want a to do가 뭔 소린데? A가 뭐 하길 원하다. 그렇죠. 그럼 나는 원한다. 네가 나한테 전화하는 것을. 그렇죠? 그럼 네가 나한테 전화했으면 해. 당연히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네. Don't forget to call me는 네가에서 배운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문제. 뭐, 이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중학교 때 무지하게 쉽고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 어려운데 왜? 호랑이 있는 거나 또 나온다 그랬어. 고등학교 때는 엄청 보는 거 가지고 이거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논리적 순서. 자 여기에 방문할 계획이죠. 겨울방학 동안. 그랬더니 나 울릉도 갈 거다 그랬어. 그렇죠. 정말 얼마나 있을 건데 이랬죠. 그렇죠. 정말 얼마나 있을 건데. 그랬더니 얼마나 있을 건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렇죠. 아이스테이니아 포트메이스 뭐에 대한 대답. 어떤 파워룸에 대한 대답 나왔죠, 그쵸? 인중앙에 있을 거야. 그쵸? 그랬더니, 아, 그쵸. 아, 좋겠다. 나는 가본 적 없는데, 가본 적 없다 그러니까. 그쵸? 울릉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뭘 해주겠대죠. 울릉도 본 적이 없어서 뭘 해주겠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보내주겠다. 카톡 보내주겠단 말이야. 그쵸? 울릉도에서 뭐, 와이파이 되겠고. 그니까? 뭐 해주는 게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는 게 어떻겠다? 멋지게 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don't forget to call me. 시험 쳐야 된다. 오케이. 아 시험 쳐.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나. 아. 시험 몇 개 쳐요? 응? 시험 몇 개 있어요? 시험? 일단 이 시험 통과한 사람 할까? 네. 예. 네? 어, 요 시험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이거요. 아니. 뭐죠? 알바. 자, 쭉 달려볼 준비 됐죠? 쭉 달리겠습니다. 시작! Look at this picture. This is the tallest tree in the world. How tall is it? It is 112 meters tall. I went to Busan last weekend. How far is it from Seoul? 그랬더니 it's about 420 kilometers. Wow, your dog is very big. How much does it weigh? 많이 했죠. 그랬더니 it weighs about 50 kilograms. Is it that heavy? 당해줘.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란 대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I ca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Unbelievable, incredib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이소니 언제 이야기하고 Did you watch the TV program about hummingbirds? Hummingbirds, you mean the smallest bird in the world? 됐습니까? 말하는 거는 you mean 뭐?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you know what? 둘 다 되고요. Hummingbirds can fly backwards. 또는 backwards도 되고요. 둘 다 같은 뜻이고. Really? Also, they can stay in one place in the air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움직임으로써 by moving.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 배웠네요.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Up to 80 times a second, isn't it amazing? 뭐 놀랍게 만들지 않니? 최대 up니까 at most 최대니까 됐습니까? 최대 up to at most. Wow, that's really fast. Okay, 그래서 you know what, you know that? A new English teacher came to our school. I heard about it. He's from the USA. 더 있으면 아메리카 안 됩니다. 됐습니다. Okay, 계속해서 I'm afraid that's not wrong. 나중에 되겠죠, 나발. He's from Canada. Would you like to go to see the movie 40 days in a This Saturday.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This Saturday. 오케이, 그랬더니 Sure, I heard it's really funny.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afraid that's not right. It's a sad movie. 오케이, 3번. The flag of France has three colors. They are green, white, and red. I'm afraid that's not right. They are blue, white, and red.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What are you looking at? 진수. I'm looking at a picture that I took in China. 대구에도. 그래서 차이나 언제 갔니? When did you go there?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봐도 될까? Can I see the picture? May I see the picture? 얘는 안 되고요. Would I see? 이건 없죠. Sure, I took this picture at the Great Wall of China. Cool, you know what? It can be seen. 저희 자꾸 틀리지 마세요. It은 만리장성이고 만리장성이 보겠어, 보여지겠어. 그렇죠. It can be seen from space. 그런데 잘못된 정보라서 뭐라래요? I'm afraid that's not right. It'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So we can't see it from space. 자, 여기 문제 낼 거리 많다 그랬어. 됐습니까? 뭐도 된다. It's very long, but too narrow. 그 다음에 이 부분을 too to 용법으로 바꿔도 되죠. It's too narrow to see from space. 이것 된다 했습니다. 너무 가늘다. 뭐 하기에는? To see from space 하기에는. 됐습니까? 모르는 결과. 그 다음에 레버 1. 넌 지난 주말에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Gwangju. Gwangju. How far is it from Seoul? It's about 300 kilometers. That's pretty far. Quite far. Quiet 말고요. Level 2입니다. 가볼까요? Where will we go for our school picnic tomorrow, Mr. Han? We'll go to Children's Park. We are going to meet at 10. 자, 여기 있으니까 Are we right? 됐습니다. 부가의 문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Sorry, but that's not right. We are going to meet at 9. 금방 끝나네, 그치? 됐습니까? 하나 더 남았죠. 8과 본, 8과는 대화가 좀, 아니다. 본문이 길었지?
네.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head south. 어, 이거 전부 다 종류, kind, types, or groups. 계속해서 How do they know when to migrate?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됐습니까? 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죠? How they should, when they should migrate, when, 아하, 그 다음에 where they should fly.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왔으니까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s. 고대 이후로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고요. 궁금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유 Why do birds migrate? 동사형 Do they migrate? Why do birds migrate? 그랬더니 They fly south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since, as 되죠 전부 다 since가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했죠. 오케이 뭐 먹고 산대요. They feed on seeds and insects but the food disappears in winter. It disappears죠. 됐습니까?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 본문에는 so인데 이거 안 씁니다. 원래는 therefore가 좋아요. therefore 이거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로 다 된다 했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얘는 because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therefore they need to migrate where to find food more easily. 이랬습니다. to find food more easily.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어졌네요. So as to in order to find 뭐뭐 하기 위하여 움직여 더 쉽게 찾기 위하여 뭐 한다? migrate 한다였고요. 그렇다면 then 자 이거니까 단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does every bird migrate? 됐습니까? Does it migrate? 였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all입니다. 그래서 뭐 not all birds migrate. Not every bird migrates. 문제 나왔었죠. 같은 뜻.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토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ome 뒤에 복수로서 some birds don't have to migrate because they can't find insects in the trees. 본문엔 as가 나와 있죠. 그렇죠? because of 못 쓰는 이유는 주어 동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since, as, because 등을 쓸 수 있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얼마나 멀리? How far? 여기 s 붙었습니다. How far do birds travel? How far do they travel? 오케이. 그래서 they 일반적으로 they usually move hundreds of kilometers. 정확하지 않은 숫자 복수형 of. 오케이. 자, 뭐뭐 둘 중 하나다죠. 준비됐죠?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is the hummingbird. 됐습니까?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합니다. This small bird travels more than 3,000 kilometers from Canada to Mexico. 오케이. 뭐뭐도 되죠. 뭐뭐 이상. 그 다음에 some 이건 뭐냐? 운 좋다군요. 미안합니다. Some birds are lucky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뭐뭐 해서죠. In order to도 있다는 거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운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길 찾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자, 해줘. 그쵸? 한 명씩 시켜도 되죠? 그쵸? 한 명씩 시켜도 되죠? 안 됩니까? 아, 네, 네. 왜 안 돼? 지금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 나 혼자 못 하겠다. 혼자 못 하겠다. 혼자. 할 수 있으면 이 시험 칠 준비가 된 것 같아. 내가 이거 다 한 명 한 명 다 테스트를 할까? 어? 시험 쳐보면 알겠죠. 이거 시험 쳐보자고? 저 시험. 아, 이 시험 쳐보자고? 네, 일단 끝까지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How do birds find their way? 그랬더니 Usually birds use the sun as a compass.
The sun is in different places in the sky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됐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됐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언제? 다른 시간에. 됐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이거 이즈 있다고요. 태양이 있습니다. 어디에? 다른 장소에. 언제? 다른 시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인인 이유가 있죠. 이건 어두운 장소니까 인 쓰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타임이야? 무슨 타임이에요 이거? 무슨 타임이에요? 클락 타임이죠. 시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여기는 SF 쪽에서 됐습니까? 인 부미 뭐 이렇게 얘기하죠. At 9 o'clock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가볼까요? 별로 안 가고 싶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They use this information to decide where to fly.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뭐뭐 결정하기 위하여죠. 이 결정하기 위하여 이 정도 사용한다니까 이거 그다음에 so as to 되죠. In order to decide.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태양이 진 다음에 after the sun sets, they use the stars. Some birds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그러니까 magnetic field를 누가 자꾸 복수형으로 쓰는데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 하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some others 구조죠. Some others 이것 되고요. 이걸 가보겠습니다. others use the sound. 아니야, smell of the sea or the sound of waves. As all guide. 그 다음 계속해서 놀랍게도 surprisingly 나 같은 거 amazingly most birds follow the same course every year. 됐습니다. 분자대조 매년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몇 가지 위험 요소들. 그래서 몇 가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죠. 그래서 뭐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migrating birds? 동사의 형태 지금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동하는 새들에게죠. 됐습니까? 이건 전사투죠. 이 뒤에서 동사 모양 뚱뚱고 to migrate. 아, 자연스러워. 잊지 마세요. to도 아닙니다. 이동하는 새들에게 몇 가지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some birds가 가침을 당하죠. 이제부터 수동태 나오죠.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and are driven off the course. 됐습니까? 태풍이 하는 일이죠. 됐습니까? 정보 보상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사냥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sometimes they are hunted by other animals. 수동태 해야 될 거 수동태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 계속해서 아 여기 좀 미안합니다. However, 이거 제발 좀 제대로 넣으세요. However, human activities are the common danger to migrating birds. 또 누구누구에게입니다. 이동하고 있는 현재 분사라 했죠. 이동하고 있는 새들에게.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제발. 그다음에 이번엔 내용은 뭐 많은 뭐 이걸 했더니 막 뭐 난리 났어. 이거 뭐가 사라진다는 내용입니까 이거? 그렇죠. 새들이 사라집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됐죠. 습지가 사라지죠. 습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because of people. 이딴 거 쓰지 말라 그랬죠. 됐습니까? 디서피어가 사라집니다. 습지가 사라집니까? 사라짐을 당합니까? 습지가 사라지죠. 됐습니까?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PP형 또 갖다 쓰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뻔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Many birds are losing places to live in winter.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 겨울에 살기 위한 장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lose 어떤 물체죠. 어떤 것을 잃어버리다. 삶이 이것도 또 뭐 이상한 거. 나 수동태 배웠어. 알겠습니까? 새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걸 하면. 됐습니까? 새들이 잃어버리고 있죠. 이것을.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좀 난리를 좀 쳐놨죠.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so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너무 밝으면 잃어버리겠죠. 됐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 소울 연결했죠. 근데 뭐 너무 밝다, 너무 밝다. 누구로선 이동하는 새들로서 뭐하기에 그들의 길을 뭐하기에 찾기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것도 여기 루즈니까 여기 또 따라서 루즈합니다. 안 되죠. 여기에 너무 밝다 뭐하기에 그들의 길을 뭐하기에 너무 밝다 찾기에는 너무 밝은 거죠. 이번에 이거 니도 안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잖아. 얼마든지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볼까요? City lights are sometimes too bright for migrating birds to find their way. 길을 찾기엔 너무 밝아서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투투용법은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의 동작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to find가 없고 여기서 그래서 뭐야 이동하는 새들이 길을 뭐 해버린다? 잃어버린다. 여기서 됐습니까? 여기는 그들의 길을 찾기에는 어떻다? 너무 밝다. 됐습니까? 투투용법 다 한 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길을 찾기에는 너무 밝다죠. 여기는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새들이 그들의 길을 뭐 해버린다? 잃어버린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뭐 because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migrating birds can't find their way. 이분 이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뭡니까? 도시의 불빛이 때때로 너무 밝기 때문에 이동하는 새들이 못한다고 했죠. 뭘 못해요? 찾지를 못하겠죠. 됐습니까? 또 루즈 모르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생각을 하고 수학 공식 하는 게 아니야. 말을 하고 있는 말을 밝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Many birds are also hunted for food or sport. 이 자리에 바이 특성하는데 맞다 뭐 틀렸다 이런 구분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여기 바이 쓰면 왜 안 돼? 여기다가 포 대신 바이 쓰면 왜 안 돼? 그거 바이를 안 쓰는 소리인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다 바이를 쓰면 누구에 의해서 사냥한단 말이야? 음식에 의해서 사냥을 당한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바이 쓰면 안 되겠죠. 왜 때문에죠? 왜 때문에 이거?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니까 포죠. 됐습니까? 여기 뭐 바이 써놨는데 오 이거 뭐 틀렸어 왜 구분 못하고 앉아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볼까요? A few weeks ago I visited. 이거 과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못 쓴다 했습니다. Visited the wetlands with my father and saw a lot of birds. 오케이 그래서 되돌아갔을 때 When I went back yesterday 찍기 위하여 to take photos 뭐뭐 하기 위하여도 I didn't see many birds 새를 못 봤습니다. 왜? 딴 데 갔죠. 마이그레이트 해버렸죠. 그래서 My dad said most of the birds disappeared. 그렇죠. 뭐 were disappeared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얘들이 disappear가 사라지다죠. 많은 새들이 그대로 쓰면 되지. 이걸 뭐 수동태로 바꾸고 뭐 난리지기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disappear의 과거형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했다. They migrated 어디로? To a warmer place. 왜? To spend winter there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형법이죠. 난 focus on language. 그래서 Becky headed toward the door. When she opened the door, she saw the back of a tall man. And he turned slowly and faced her. He was her uncle Fred. He handed a present to her and said, "Happy birthday." 예, 다음 계속해서. This is the ruby-throated hummingbird. 이 루비가 빨간색이라 그랬어요. 여기다 레드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삽니까? Where does it live? It lives in North America. 캐나다와 미국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길이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얼마나 된다. How long is it and how much does it weigh? 그 다음에
It is about 9 centimeters long. 여기 how long이라고 물었잖아요. 여기다 왜 tall을 씁니까? 키 물었어요? 길이 물었어요? 됐습니까? How long이고 9 centimeters long. And it weighs about 3 gram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먹니죠? 됐습니까? 뭐 먹니? What does it eat? It eats honey. Honey from flowers and insec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이동하니죠? When does it migrate? 언제? In winter, it migrate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네, 가볼까요? How far does it travel? Migrate. 됐습니까? 여기 travel 한 거, travel 여기 있죠. How far does it travel? 그랬더니 It travels more than 3,200 km from Canada to Mexico.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힘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새들은 이동합니다도 some birds migrate. Why?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예, 안 돼. 주어 동사 있어. You know, 아, 시작 가볼까요? They know. They know when to migrate. When they should. 아, 이거 하나만 하자. When to migrate and where to go. 뭐 이거 되니까 when they should migrate. 그 다음에 where to go 되니까 where they should go. 관점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y use the sun or stars to find their way.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y also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for the sound of waves. 자, 계속해서 여기에 어떤 곧동안이네요. 그래서 during migration birds face many dangers. 직면한다죠. 계속해서 only about half of the hummingbirds 안만 길어봤자 they return in spring. 됐습니까? 기억이 fresh 할 때 쳐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쳐요? 네, 아니요. 1차 있고 2차 있고 한 과에 1차 2차 늘 하듯이 다친 사람은 스마트 인간은 뭐 이번에 3번이 손전등이죠. 한 번 써요? 빛 나오는 줄 알았어. 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